청가문화산업대학교가 지원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앤 유튜브 웹툰 스쿨의 작가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양세준 파트 2입니다. 거두하고 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만화가 양세준입니다. 함께 앉아있습니다. 네. 저하고 양세준 작가님은 오늘 학교에서 밤을 새고 작업을 하는데요. 네.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홍남지. 퇴근 시간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 내일 아침에 수업이거든요. 물어내 물어내. 빨리 빨리.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비슷한 네. 평행 세계의 나를 만나는 기분으로 했더니 너무 두 분이 정말 막 네. 하트 뿅뿅 하신 거 아시죠? 그렇진 않은데. 제가 또 이번에 자리가 두 네. 분이 이렇게 마주 보시고 제가 그걸 관조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오해시고요.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두 분. 저는 모든 작가님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롱터뷰는 유튜브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네, 어렵게 모셨는데 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작가님들마다 굉장한 호불호가 있어서 그럼요. 섣불리 제가 이렇게 말을 못 꺼내요. 네. 이번에도 살짝 꺼냈다가 거절당하셨어요? 그거 다음번에.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 거를 또 바로 제가 다음 거를 꺼냈죠. 돈잘로 탈곡기 어떠세요? 카드가 두 장 있는지 모르고 첫 장을 밀어 넣었더니 다음 장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협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음 장이 더 세요. 아까, 옛날 그림까지 가지고 오라고. 아까 보셨잖아요. 어떻게 오토바이 갖고 싶으면 자전거. 직접 반대죠. 자전거가 갖고 싶으면 오토바이를 갖고 네. 싶다고 해라. 아 맞다 맞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네. 만화계의 진정한 선골. 테네에서부터 그림을 배웠던 양세준 작가가 괜히 해가지고 어떻게 두고두고 쓴다 이제 어떻게 점프 계열로 만화에 입문했는가. 네. 존경하는 작가는 다케이코 이노우에 그리고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 네. 입시를 마주하고 있는 네.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네. 아버지와의 일화 참 좋았어요. 네. 라디오 스타 같은 예능에서 작가들이 이렇게 밑줄 쳤을 것 같은 에피소드. 아, 그렇군요. 주의. 별표 쫙쫙 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막 막 들어가야지 네. 근데 네. 그런데 미술 선생님께서 네, 네. 너는 미술을 해라 라고 네. 했을 때 본인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어요? 미 선생님이 네. 되게 잘 빈정거리시는 분이세요. 네. 야, 사람의 욕도 저렇게 부드럽게 하지. 그죠? 별로 나쁜 사람 같이 안 느껴지게 하시네. 나쁜 사람 아니세요. 아, 네. 왜냐면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네네. 제 결혼식 주례를 부탁드렸던 분이. 아이고 방금 그 말을 편집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 아닙니다. 빈정거리는 방금 저니까요. 아, 맞네. 빈정거리신다. 네. 어떤 식이냐면 주례사도 무서운데요, 좀? 아, 주례사는 엄청 거의 아웃사이더처럼 해 주셨어요. 엄청 빠르게.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그림을 보면 잘 그렸다라고 안 하시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웬일이야? 그래서 좀 어쨌든 이렇게 막 칭찬을 되게 잘 해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저한테 그래. 그림을 미술을 전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 그러면 내가 꽤 가능성 있나 정도의 생각을 했죠. 그러셨겠다. 그리고 그 아까 그러니까 저번 주 분이죠. 네? 말씀을 했던 것 중에. 제가 미술학원 다니는 친구들을 좀 무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학교에서 정물 수채화를 한번 시킨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거기서 그 친구들이 사실은 저건 나보다 훨씬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를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우셨군요. 네네. 제가 그 아그리빠 네. 석고대생 하는 거 보면서 네. 되게 비웃었다가 네. 순간 잠깐 비웃었다가 네.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어렵다는 걸. 저런 것 저런 토대에서 그려온 사람들이 이런 원고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내가 못하는 것들. 네. 어쨌든 그 친구들 만화를 그린 친구들은 아니었으니까 예, 예. 만화는 상관없었는데 그림을 어쨌든 쟤네를 내가 되게 무시했는데 쟤네가 나보다 잘하는 게 확실하게 있구나. 저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조금 관심이 생길 때쯤에 선생님이 그 말을 해주셔서 내가 미술학원까지 다니면 더 짱이 되겠지? 쟤네보다 저것도 잘할 수 있겠지? 존잘러가 될 거야? 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데뷔해야 되니까.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제2의 이명진이어야 되는데 어쩐지 새벽이라도 하나 그려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새벽. 네. 좋은데 좀비물 같은데. 그러게 무섭다 이거 약간. 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덥석 무셨다.
엄청 물었고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미술학원 가서 하래 엄마가. 그 선생님이 가능성 있나 봐. 네.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는 제가 이제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셨던 분이신데 제가 이제 공부에 자꾸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네. 좀 안달이 나고 있는 중에 어쨌든 얘가 대학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예 네.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러링 그러면 엄마 그리고 엄마가 미술을 그쵸, 하셨던 그쵸. 분이시니까 딱이네요. 잘 딱.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빠한테는 내가 말해줄게. 어 진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등록을 하고. 아 엄마한테 말씀드릴 때도 제가 학원을 먼저 등록하고 나서 말했네요. 와 행동력 와 역시 일본 네. 갈 사람은 달라요. 오 진짜 대단하다. 고교 시절에 데뷔하실 분은 달라. 그러니까 근데 못해. 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미술학원 저는 저도 미술 선생님이 중학교 네네. 때 김영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네 여 선생님이셨는데 네. 저한테 딱 만화를 되게 잘 그리는 걸 아시고 네. 이뻐해 주셨는데 네. 비슷한 방식으로 제대로 된 어떤 미술 회화적인 그림은 내가 잘 그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말씀하셨던 네. 그래서 제가 저는 반대로 갔어요. 정통으로 미술학원 가서 배울 게 이게 아니고 언제 한번 펜화 과제가 나왔거든요. 네. 펜화 이걸로 펜하지 마. 펜이라고 좋아 펜이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펜화 가지고 되게 네. 큰 되게 큰 그 뭐지 도화지에다가 그 굉장히 유명한 3층 석탑을 펜화 가지고 하이퍼 리얼리즘처럼 이렇게 그려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승부하려고 했던 약간 다르네요. 진짜로 하려면 미술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양 작가님은 부분이, 그렇게 했군요. 그 부분이 제가 백두 작가님 롱터뷰 들으면서 생각했던 네. 부분인데 백두 작가님이랑 저랑 유년기가 되게 비슷하게 올라오다가 네. 심지어 대학을 가고 나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생활이 비슷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많이 나뉘어 있어서 자신 있는 거랑 자신 없는 거가 많이 나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비슷했어요. 네. 근데 백두 작가님은 못하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쵸, 잘하는 그쵸. 것에 집중하시는 스타일이셨잖아요. 네. 빨리 포기하시죠. 근데 포기하는 게 좀 많긴 했죠. 아, 네. 근데 그 대신에 잘하는 거는 또 그만큼 집중하셔서 그쵸. 그 분야의 대가가 되신 네네.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지금 이종곤 작가님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석적인 건 내가 못하더라도 패널은 내가 더 잘하니까 이걸로 승부해야지 약간 이런 성격이셨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되게 스스로를 좀 고통스럽게 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걸 막 채워야 된다라는 강박이 되게 네. 컸어요. 거장의 씨앗입니다. 아닙니다. 그러게요. 아닙니다. 선골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술학원 어쨌든 갔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아버지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가 이제 한숨 푹 쉬더니 사실 미술학원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네. 그때를 위해서 제형은 카드가 있잖아요. G G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흔들면서 말.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만화 그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만화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화라는 직업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만화라는 직업에서 잘 되려면 진짜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힘들 거야라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막 미술 한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중 나오고 예고 나오고 하는 친구들이랑 어떻게 경쟁할래? 네네. 너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시작하면 늦는데 지금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런 식이셨어요. 부모님들이 네, 하실 수 있는 걱정하실 만한 얘기고 네. 사실 거기에 말문이통 막힐 정도로 논리적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하고 미술 그럼요. 예중 네. 나온 친구들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미술 선생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가능 하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닐까? 뭔가 말하면서 궁색하네요. 네. 미술 선생님이 된다 그랬어. 네. 우리 미술 선생님이 빈정거리시는데 그 말에 전 빈정거리지 않으셨다고. 나중에 줄에도 서주실 예정이란 말이야. 저희 아빠 생각에는 그러면 약간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살짝 아버지 협상 카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러면 허락, 포기하겠지? 아니요 허락을 안 해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은 너 그러면 아빠가 회사에서 미술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홍대 미대가 제일 세대 미술하는 사람들의 파이가 미술 안 하는 사람들의 파이보다 적다. 근데 그거 나눠 먹는데 네가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힘들다.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너 미술을 할 거면 홍대를 가라. 네. 아니면 등록금을 안 내주겠다. 와우.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야, 근데 굉장히 네. 친밀하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계획적이시고 개인적 뭐 개인사 가족 가정사니까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네.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기자십니다. 역시. 뭔가
달랐어. 뭔가 알아. 아, 주제 약간 예상하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저도 일반적인 그냥 회사원이, 내가 회사 와서 네, 취재해 올게. 어. 내가 취재해 올 테니까 너 그대로 해봐. 아니 그러니까, 파이가 작고 네. 뭐 그러니까. 네가 거길 뚫고 들어가려면 뭐, 예. 필리처상 받은 쥐가 있었던 이유. 아 그렇네요. 진짜 언론인이시니까 대단하다. 아. 그 언론상을 받았으니까. 그쵸.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 책이 궁금하셨겠죠. 그렇죠. 만화 최초로 필리처상을 네. 받은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셨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홍대를 가야 한다는 지상 채태 이제 자체한테는 미션이 주어진 거죠. 그러지 않으면 등록금을 제가 벌어야 되는. 예. 그러고 미술학원을 들어갔어요. 미술학원을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동안은 아무리 못해도 학교에서 손 꼽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보다 잘 그린 친구가 있더라도 못 이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쟤는 되게 멋있는 거 잘 그리니까 난 웃기게 가자. 막 이런 식으로라도 아니면 쟤는 선이 예쁘니까 나는 터프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승부가 가능했는데 게임 운용이 떠오르는데 이 세계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다르죠. 내가 생각했던 그림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면을 구성하라고? 그렇죠. 어떻게? 구도를 잡으라고? 네. 그래서 수채화 자체를 못 하겠고요. 그렇죠. 아, 다 뭉개지고 네. 막 번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또 입시한 또 여기 홍 박사님 계시니까 그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석고대생이랑 이제 석고 정모 수채화가 있었는데 네. 저는 석고대생은 그래도 좀 할만한데 왜냐하면 펜으로 선으로 그리는 거는 네네. 익숙했으니까 그나마 근데 수채화는 정말 못 해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마음에 수채화 수업하는 날 일부러 막 도구 안 갖고 가고 저 오늘 도구 안 갖고 와서 대생할게요 이러고 대생하다가 수채화 선생님한테 맞고 끌려가고 그렇게 수채화를 배웠어요. 되게 만나체로 지금 그려지네요. 네, 그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닐 때 말씀드리자면은 손이 좀 빨라져야 되잖아요. 네, 시간 내에 네.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손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진짜요? 무슨 난 안 그랬는데 무슨 손에 마이크 점프야 이거 높이 더 점프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 그러니까. 차고 점프하는 것처럼 드래곤볼이야. 그런데 찰컹찰컹 이렇게 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진짜로요? 농담 아닌 거죠? 네네네 진짜로 아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손목에다 차는 아대 같은 거 2kg짜리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그거를 달고 그랬어요? 막 그리고 했는데 우와. 전혀 소용없습니다. 연습하지 마세요. 일단 그 어렸으니까 다행이지 나이 먹고 그러면 관절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풀면은 손이 빨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드래곤볼처럼. 하지만 손이 빨라지지 않고 그림이 막 나갑니다. 네네네. 컨트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했었고요. 제구력이 필요한데 구속을 올려잖아요. 진짜 웃긴다. 뭔가 아니, 이상한 짓을 다 너무 웃긴데 이거? 홍쌤 이런 거 처음 봤죠? 처음 봤어요. 그 홍대 가는 작가들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래주머니 차고 막.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이상한 애였어요. 그리고 물통은 막 돌로 된 거 쓰고 막. 미술학원 다닐 때 웃기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스승의 날 행사 같은 거 하고 단체 사진을 찍어놓은 거에 저 혼자 자전거 헬멧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이건 노린거다. 근데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닐 때였거든요. 이거는 약간 뭐지? 그러니까 뭔가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학원 정무를 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짓을 하면서 놀았던 시절이에요. 쩌는데요? 네. 대단합니다. 미술학원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만화 그리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학원에 그러면서 익숙해지니까 입시 미술도 이제 점점 할만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만화 그리는 거랑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구나. 나 이거 못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접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보통. 네. 예를 들면 석고 인상은 제가 잘 잡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람 얼굴 엄청 그려왔으니까. 야, 이게 재밌다. 근데 정물을 못 그려요. 심지어 인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정물 중에서도 제 세부 묘사는 잘하는 맞아. 편이라서 왜냐면 만화 그렸으면 그치. 작게 그리는 게 익숙하잖아요. 면을 못 나눠. 근데 큰 거나 아니면 수채화를 도구를 잘 못 다루니까 뭐 꽃이나 배추나 막 이런 자연물들을 잘 못 그리는 거예요. 저랑 완전 똑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도 막 세부 묘사 엄청 막. 막 집중하고 근데 수채화를 네.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연물을 더 잘하고 네, 맞아요. 세부 묘사해야 되는 것들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저도. 내가 잘하는 거는 그쪽이었던 거죠. 신기하다잉. 네, 그리고 색깔 안 쓰는 쪽이 더 편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도 제가 입시할 때 말씀을 드리자면은 홍대 그 정물 하나 나오고 석고 하나 나오고 정물이 여러 개 나오고 이제 정물이랑 석고 같이 있는 수채화로 그리는 네. 과목이었거든요. 5시간 네. 완성. 근데 딱 갔는데 그리고 제가 석고도 좀 제가 잘하는 거랑 못하는 게 좀 나뉘어 있었어요. 네네네.
만화 그리는 습관이 남아 있다 보니까 네네. 잘 생긴 석고를 잘 그리고 줄리앙 네 줄리앙 나도 그런 애들을 잘 그리고 좀 못 생기거나 노인 석고는 못 그리는 거예요. 아그리파 아~ 되게 좀 어렵지 않아요? 아그리파는 그나마 나은데 막 카라카라나 아 카라카라 좀 이제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저도 딴에는. 석고상 이름을 좀 들으면 알아요. 저희 네네네. 형님이 미래 입시를 하셔가지고 아 네네네 그랬었는데 실기를 딱 보러 갔는데 네네. 홍대 실기를 보러 갔는데 일단 줄리앙이 나오고요. 오~ 정물에 자연물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이야~ 그러면 일단 멘탈이 강화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나 들어오라는 거구나. 뭐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들어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로 막 정물도 막 좀 그리기 많은 많이 그릴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막 헬리콥터 장난감 막 이런 것도 나왔어요. 너무 반갑. 세부 묘사할 수 있는. 네. 너무 반가운. 저 얘기했나요? 저 수능 보러 간 날 1교시가 언어 영역이잖아요. 네. 1교시 언어 영역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듣기 평가잖아요. 네. 그 듣기 평가에 시작하는 오프닝 곡. 네. 그게 진짜 덕후스럽고 나만 아는 밴드의 노래였거든요. 당시에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티스 퀘어의 곡이었어요. 딱 듣는 순간 아, 나 들어오라는 거구나. 아, 맞아. 뭔가 일단 조짐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이 아, 죄송합니다. 덕후스럽다는 표현을 취소할게요 여러분. 그 지금 완전 거대 메이저 밴드입니다. 국민, 아, 일본의 국민 밴드예요. 네. 제가 이름을 알 정도면 엄청난 밴드입니다. 네. 티스퀘어 대단한 팀이죠. 네. 네. 아무튼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제 운도 되게 좋고 뭔가 잘 풀리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재수할 때예요. 아 지금 뭐야 고3 때 일을 건너뛴 거예요. 시즌 1을 하나 뺐네요. 고3 때는 딱 갔는데 일단 세네카라는 석고가 나왔고요. 아, 세네카는 세네카. 노인에다가 고개를 네. 들고 있는 석고예요. 네. 제가 너무 싫어하는 석고였고 어려워요. 세네카. 정물도 막 대파에다가 막 자연물 투성이로 나오고 그러니까 대파가 나와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구나. 나와요. 나와요. 정물에 대파가 나와요. 정물에는 상상할 수 없는 네. 것들이 많이 나와요. 목도리도 나오고 아 네, 막 빈 석고에다 비닐 씌워서 나올 때도 있고 뭐라고요? 네, 아 일단 아 이미지 묘사를 하라는 거구나.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외워서 온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신발을 낼 거다라고 예고는 해놓고 갔더니 스케이트가 나와 있고 막 그래요. 이야, 맞아. 정말 창의적이죠. 그래서 떨어졌다. 고3 때는 그렇게 똑 떨어지고 재수할 때는 갔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만 나온 거예요. 아버님께서 떨어졌을 때는 뭐 떨어져서 미술학원비를 안 내주겠다. 아이고. 미술 그만둬라. 역시 미술로는 가능성이 없으니 공부로 다시 대학을 시작을 준비하자. 그랬는데 해주셨는데 저희 누나가 내가 미술학원 대주피 대줄 테니까 아이고. 학원 다녀라. 대박.라고 해줬어요. 아, 그 누님 대단하신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미술학원에 가서 제가 쇼부를 봐서 학원비를 안 내고 다니게 됐어요. 어떻게요? 남는 차액은 실기 장학생으로 해서 그냥 다니게 됐어요. 그럼 이제 누님으로부터 돈을 꼬박꼬박 받고 안 받았죠. 아 그렇구나. 네. 아 여기 되게 네, 네, 네. 확 갈리죠. 평행세계 아니에요. 이미 얘들이 갈라졌어요. 아 그 이제 아유 재수생이 얼마나 마음이 헛헛한데 잘 먹어야 됩니다. 알죠, 맞아요, 알죠. 누나 돈으로 이렇게. 아니 근데 누나가 되게 용돈을 많이 줬어요. 아 뭐 똑같네 결과는. 누나가 뭐 이렇게 알바 같은 거 해서 뭐 과외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 벌면은 11조 하듯이 이렇게 저한테 돈을 좀 주고 그랬어요. 너무 좋은 누나다. 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갔죠. 네. 대학을 갔는데 저는 이제 홍대를 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데다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만화학과를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홍대를 가야 하는 목표가 너무 컸던 데다가 그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만화학과 나오셔서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좋은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시지만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없었어요. 제가 네. 존경하는 작가님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진 작가님처럼 그냥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해버리시거나 네. 비제도권에서 만화를 네네 아니면 이제 문화생 출신이시거나 대부분 그러셨기 때문에 이미 고등학교 데뷔는 실패한 마당에 그냥 대학 다니다가 어떻게 문화생 하다가 데뷔를 하게 되겠구나 나는 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던 그는 16년 뒤에 만화과에서 수업을 맡아가지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갔는데 전공이 이제 제가 만화 그리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교 생활에 그렇게 취미를 많이 못 붙이고 학교에서는 탁과 수업을 많이 듣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과. 네, 저희 학교가 미술대학이 11개 과가 있거든요. 네. 맞네요. 네,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역시 홍대. 아, 네. 그래서 미대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쨌든 뭐 판화과라든지 네네. 아예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네. 목조형 가구 디자인과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서 탁과 수업 듣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드로잉 수업 듣고 탁과 수업 듣고 하고 미술학원 수업하는 거가 더 재미있었고요. 홍대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홍대면은 네. 네모라미가 있잖아요.
네네 만화 전적인 만화 동아리 네모라미 만화 동아리를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학원 수업을 너무 빡세게 하고 있었어요 미술학원을. 아르바이트로요? 네. 그럼 약간 그때는 만화라는 개념, 만화라는 그 세계와 네. 살짝 거리감이 생겼었던 시기 그러네요. 맞죠? 제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시기예요. 저하고 똑같네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네요. 대학 들어가고 저도 네. 만화랑 거리가 아주 멀어졌기 때문에. 제 딴에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 꿈이랑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만 열심히 살았.